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너희는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이고 또 에베소 성도들로 대표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의미를 하죠. 이 너희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풍속은 이방인들의 이 세상 풍속은 대부분 이방의 종교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다른 종교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16장 25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멸망의 길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바른 길로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을 바른 길로 알고 가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탄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너의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살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피조물은 지은 자의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육체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으로부터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고장난 인생, 가치를 상실한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은혜로 인해서 받게 되어진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너희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죽은 인생들에게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생명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생명이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서 또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가야 될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긍휼에서 사랑이 나왔고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긍휼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에서 은혜가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믿었노니. 예.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나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죄에 있을 때 한 달 이상을 이 복통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배가 아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호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소년원에 근무하는 형제님이 자기 그 아는 그 직원이 저하고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위암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나도 병원 가서 진찰하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루 주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게 암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전생애를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제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서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겠니? 네가 그 십자가를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느냐? 그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죄를 그분에게 옮기시고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화목제물 대신 이 일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믿음에는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죠.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반응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증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이제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일은 오직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셨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또 마귀에 의해서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어질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냐를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자는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이 구원자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예수님은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어머니가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
천에게서 나아진 유일하신 분이죠.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고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무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무죄하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갈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요? 그분은 유일하신 무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하시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깨끗한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수저를 넣어서 이제 이 물을 휘젓게 되어지면 가라앉아 있던 그 찌꺼기가 위로 올라와서 물이 부옇게 보이게 되겠죠. 이게 우리입니다. 누가 화내지 않게 나를 화나지 않게 할 때, 누가 나를 모욕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고통 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위협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깨끗한 물, 불순물이 없는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수저를 집어넣고 막 휘저었습니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휘저어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예.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17장 32절이요.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뭐라고요? 증거다. 증거를 주셨다. 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정죄를 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친히 입증을 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증거 세 번째 증거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 중에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될 때 이 짐승이 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 가죽을 남겨놓기 위해서 양이 피 흘리며 죽어야만 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 양이 죽고 남겨놓은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양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었어야 됐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이 양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 예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그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실 것 또 질고를 당하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자기가 상함을 입게 되어지고 질고를 담당하게 질고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성취를 하셨는데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들의 이 죄를 위해서 죄가 요구하는 값인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성령과 물과 이 피를 가지고 이 아드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증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그것이 이제 증거로 어떤 일이 사실로 이제 판명이 나려면요, 증거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몇 개를 주셨다고요? 증거를? 네, 세 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뚜렷하게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얘기해 주죠. 예. 이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 이 자기로 구원할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치 못할 죽은 믿음인지 이제 그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이 그 믿음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증명한 이거 이제 수요일날 공부할 건데 미리 좀 약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그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한 두 사람을 앞에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기생 라합. 이 두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칭찬을 들을 만한 선한 일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라합은 어떤 일을 했죠? 네. 자기 민족을 배반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네. 이게 선한 일입니까? 그 믿음을 입증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의 그 조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행위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참된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수많은 그 자녀를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것이죠. 라합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서는 일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산믿음, 이것은 그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행함을 통해서 입증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것은 결코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자, 선지자들을 이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죠? 옛날에 이제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요. 자기가 죽으면 재림 예수기 때문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근데 부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죠. 예. 자기 말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 들어갈 이 성도들,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누구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종이 주인의 말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다른 사람이 시키면 말 안 듣다가도 주인이 말하면 듣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을 하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선을 행해야만 된다. 행함,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은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다리 튼튼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건너가세요. 그런데 안 건너가.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요. 건너가지요. 예. 이게 참 믿음이죠. 그냥 이건 뭡니까? 이렇게 입으로만 믿는 이 믿음. 이거 뭡니까?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아하, 잘하는 도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느니라. 근데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형을 명해서 그 유업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너희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믿습니까? 겁나라 뚝딱. 예. 뭐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자기 이빨을 금니빨로 바꿔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예.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들을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아들을 서울대학교 붙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 가게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 이 가게에 이 옷들이 다 팔릴 줄 믿습니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 올해는 벤츠를 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부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요. 부산 갈 줄 믿습니다 하면은 부산 갑니까? 예? 지금 자기가 탄 기차가 어떤 기차예요? 목포 가는 기차예요. 목포로 갑니다. 아무리 믿어도. 예. 이게 잘못된 믿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 대로 믿지 않는 이 믿음.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산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갖게 되어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네. 다른 데서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네. 이 구원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다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40살이 먹도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또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것도 약 한참 먹지 않고 침 한 방 맞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한 자매님 폐암 사기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약을 통해서 고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뭐 무슨 방언하고 그리고 무슨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우리가 죽었었잖아.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인간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 바치고 은 바쳐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무엇을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뭐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헌신하라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극락에 간다. 그리하면 천국에 간다. 그리하면 성불하게 되어진다. 뭐 왕생 극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에 속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바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예.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고침받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9명은 자기들 고침받은 거 막 기뻐가지고 막 가버렸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정말 이거 큰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 이게 정말 하말티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선한 일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선한 일은 앞에서 에베소서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선한 일은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주님 나라, 주님 왕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이 주님 나라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건설하고 또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삶,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어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하여서 그들이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